바로 사진 보시죠. 치료 전 사진입니다. 보시면 각이 많이 져 있죠. 바로 결과 보시죠. 여드름 흉터 중에 이 박스형 흉터가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박스카를 숄더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림을 보시면 흉터가 되게 이렇게 디귿자로 딱 각져져 보이죠? 이러한 흉터를 여드름 흉터 중에서도 박스형 흉터라고 합니다. 흉터를 보면 박스형 흉터도 있고 ISP 흉터도 있고 롤링 흉터도 막 섞여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때 보면 상당수 병원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프락셔널 레이저, 프락셀로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사진을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박스형 흉터에다가 비가 내리듯이 레이저를 쏜다. 밑에서부터 채워지겠죠? 채워지지만 90도로 꺾여있는 이 부분은 솔직히 치료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스, 각져있는 흉터에 대해서는 프락셔널 레이저로만 해서도 안 되고 사실 또 뭐 주베륵만으로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직접 의사가 해당 부분을 좀 다듬는 숄더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 치료 횟수를 줄일 수 있고 보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숄더링이 뭘까요? 이제 어깨 부분을 좀 깎는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깎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죠? 여드름 페인 흉터라는 거는 페인 부분을 쭉 올리는 건데 오히려 깎아 내린다는 게 사실 상식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쪽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고 꺼져 있는 부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이미 나가 있는 부분을 조금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반차를 맞춰 나가는 이러한 숄더링. 대표적으로 우리가 CO2 레이저나 업약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옆에 한번 그림 다시 보시죠. 이 꺾여 있는 90도 부분을 우리가 깎아내는 건데 이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깊이까지 깎아야 될지, 위에서 봤을 때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범위까지 옆으로 깎아야 될지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옆에서 그림 보시면 털 옆에 피지선이라고 하는 깊이 정도 위에까지 깎아내면 거의 대부분 복구가 되고요. 그 밑에까지 깎으면 꺼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숄더링을 할 때는 피지선 정도보다 약간 조금만 더 밑에까지 이제 깎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깎은 부분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건데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너무 깊게 깎으면 이거 자체가 흉터를 유발하죠.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만 깎아야 됩니다. 숄더링만 단독으로 하진 않죠. 흉터 밑에다가 버추 RF 같은 레이저도 하고 또 주베륵도 하고 깎아내더라도 또 채워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좀 과감하게 이제 깎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흉터를 위에서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 깎아야 되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CO2 레이저냐 업약을 레이저냐라고 볼 수 있는데 CO2 레이저는 옆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빔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좁쌀 정도 크게 될까요? 이 부분으로 테두리를 깎으면 사실상 내가 숄더링을 했다라는 행위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깎이진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느 정도 빔 사이즈는 폭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깎아내면 그것이 효과를 좋게 합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옆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자 각져 있는 디귿자 흉터가 보이시죠? 그 부분에 제가 줄을 쭉 끄니까 삼각형처럼 보일 겁니다. 이 삼각형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어느 정도 깊이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죠.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걸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느 정도 의사의 손기술, 감이 필요합니다. 수천 케이스의 경험으로서 어느 정도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끔가다가 숄더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피부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 지금도 계속 의학 논문에서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검증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시술하는 의사의 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흉터를 조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정도만 할 수 있고 경험이 많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CO2 레이저로 살짝 깎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거의 숄더링을 하지 않은 꼴이죠. 숄더링만 하면 안 되고 다른 치료와 복합적으로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 환자 케이스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쪽 볼에 크게 펴있는 게 보이시죠? 확대해서 보면 확실히 많이 각져 있죠? 자, 치료 2회차 사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충분히 마진을 넓게 잡아서 상당히 넓게
그리고 깊게 깎아냈고요. 당연히 이 경우에 숄더링만 한 건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콜라겐이 쭉 올라와줘야 되기 때문에 주베룩, 그 중에서 주베룩 볼륨을 일반적으로 쓰는 선생님들이 한 10배 정도, 보통 저는 한번 시술할 때 150에서 200mg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충분한 주베룩을 넣고 버추얼 RF를 통해서도 자극을 해서 밑에서부터 쭉 올라왔죠. 그리고 옆에 보이는 아주 점점점 ISP 흉터는 당연히 그 부분은 TCA를 같이 이렇게 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 20대 여자분인데 어떠세요? 어? 이분이 무슨 흉터가 있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백화점 뭐 조명, 엘리베이터 조명을 볼 때 우글거린다 라고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있는 경우에는 숄더링 할 필요 없습니다. 이 환자분인 경우에는 주베르 볼륨을 진피 그리고 피하지방으로 전체적으로 거의 한 병 200mg을 깔아드렸고요. 그리고 서브시전 그리고 기계 한 가지 버추얼 RF를 치료했어요. 치료 후 3회차 사진입니다. 3회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숄더링 좋다는데 왜 저는 숄더링 안 해주세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할 게 없을 때는 굳이 할 필요 없죠. 자, 아까 제가 보여줬던 환자분인데요, 광대 부위에 뭔가 이렇게 팍팍 파여 있는 게 보이시죠? 확대해서 보니까 더 잘 보이시죠? 이분은 제가 숄더링을 좀 과감하게 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듀오덤을 약 2주 정도 붙였던 케이스고요. 치료 2회차 결과를 보시면 광대 부위에 있는 각져 있는 흉터가 거의 안 보이실 겁니다. 이때부터는 굳이 숄더링 할 필요 없겠죠? 숄더링 없이 주베룩 볼륨, 서브시전, 뭐 기계 한 가지 뭐 이 정도, 그리고 일부 약간 파여 있는 부분에는 TCA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오늘은 각져 있는 흉터인 박스형 흉터를 빨리 낫게 하는 숄더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의학적인 치료를 할 때 이것은 무조건 좋아, 이것은 너무 위험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선생님께서 본인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저처럼 어느 정도 이제 숄더링에 대해서 이제 감을 찾은 분들은 적절하게 숄더링을 잘하면 전체 치료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